지금 대부분 대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에는 농약에 대한 어떤 그 살포수도 지금보다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력은 배를 하는 데 있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실이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원인이 뭐냐 그러면 기온 변화입니다. 낮의 온도가 지금 30도를 넘가는 6월 달에 결실이 되는 특히 개화 시기에 온도가 낮의 온도가 30도, 특히 경산에 저희 지역에 있는 경산의 온도는 33도, 35도가 6월 달에 낮의 온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밤의 온도는 또 지극히 낮지 않은 아주 고온화 시기에 열대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게 현재 6월 달의 온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꽃이 피는, 대추가 꽃이 피는 6월 초부터 7월 20일까지의 50일 동안에 밤의 온도가 되게 낮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의 온도가 15도, 낮의 온도가 25도일 때가 결실이 가장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수분. 두 번째로는 수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온도가 맞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수분이 없다면은 그 꽃들이 힘을 잃게 됩니다.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 특히 밤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째,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초생재배가 필요합니다. 초생재배와 초생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에 비해서 초생재배를 하는 농가가 밤의 온도가 더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관수입니다. 스프링쿨러나 여러 가지 물들을 이용해서 약하게 뿌려줌으로써 밤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즉, 말하자면, 2014년도에 기상청 자료를 보시면 2014년도가 가장 대추 쪽에는 풍년이 이루어졌습니다. 평년에 비해 130~140%가 생산이 더 되었으니까 그때의 기상청 자료를 6월 자료를 보시면은 그 자료에 맞게 비가 온 날수와 기온을 보시면은 정답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환경 조건을 개선해 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론 환상박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호르몬제를 살포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환상박피는 개화 시기에 이 환상박피를 실시를 기술을 실시를 해놓으면 틀림없이 결실은 틀림없이 좋아집니다만은 나중에 대추가 열려서 수확을 해서 건조를 시키고 저장을 해보면 저장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맛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양해야 될 사례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꽃에 힘을 주는 어떤 액비라든가 영양제 살포는 수분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그런 어떤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시 정리를 드린다면 개화 시기에 결실을 맺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첫째 밤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거다. 밤의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첫째 간수 작업, 그 다음에 초생 재배 이런 것들로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제를 살포를 해서 꽃에 액비라든가 호르몬제가 들어감으로써 충분하게 힘을 주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설탕물을 뿌려준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이렇게 일으키려고 많이 이렇게 실험을 해봤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결실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실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환상박피입니다만은 이거는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결실이 확실히 잘 되는 장점보다는 결실 후에 저장 능력이 떨어지고 당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잘 생각하시고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초생재배라는 거는 현재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재배 방식을 자연의 풀을 그대로 키워서 이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 풀들을 키워서 깎아서 영양을 이 자연에 다시 되돌리는 방식입니다. 이 풀이 있음으로써 이 외부에 내려오는 강한 온도와 햇볕을 충분하게 차단을 시켜주고 온도 저하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제를 살포해서 깨끗한 밭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토양 미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땅이 현저하게 나빠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과수는 초생재배를 통해서 알바르게, 올바르게, 건강하게, 토양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초생재배의 종류로는 저같이 이렇게 자연에 나오는 풀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홈밀이라든가 예를 들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지역은 홈밀을 사용해서 초생재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클로바, 아주 이렇게 일일이 이 애초를 해야 되는, 베어야 되는, 애초를 해서 눕혀야 되는 그런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키가 아주 낮은 클로바라든가 들목새를 가을에 파종을 해서 그렇게 초생재배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